안녕. 오늘은 노르웨이의 카운드에 대해 알아볼게. 이 친구는 노르웨이의 국견이야. 8세기경 노르만족이 스칸디나비아 산맥 일대에서 주로 엘크로 불리는 맑고 손바닥 사슴 사냥에 이용하던 개에서 시작되어 엘크하운드라는 이름을 얻었어. 노르웨이에서 발견된 석기시대계의 화석과 거의 일치하고 스피츠종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견종이지. 오랫동안 바이킹과 함께 생활하면서 엘크 사냥 외에도 썰매견과 경비견 등으로 이용되었대. 키는 최대 52cm, 체중은 최대 23kg 정도 성장하지. 이 녀석들은 겉털은 두껍고 촘촘하며 속털은 부드러운 양털 같아. 지나치게 점잖고 자립심이 강한 성격으로 사람을 잘 따르지 않지만 공격성이나 무는 성질이 낮고 허치짐도 거의 없어 사육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해.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해. 또 만나.